제13호 태풍 링링의 영향에서 벗어났지만 저기압에 의해 모레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호남과 제주에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이 예상되고요. 충청도는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고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내일부터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태풍 링링이 지나면서 지반이 약해진 상태인데 모레까지 또다시 많은 양의 비가 전망돼 침수와 산사태, 축대 붕괴 등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제주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남해안과 제주 해안가는 높은 물결이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방심하지 마시고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서울 아침 23도로 오늘 아침과 비슷하게 시작해 낮 기온은 30도로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화요일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다가 추석 연휴 기간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펼쳐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